6.13 지방선거가 3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독 구청장 선거에서만큼은 보수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중랑구에서도 후보자들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나진구 현 구청장 외에는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상황. 나구청장 역시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했다는 지역 분위기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역임한 류경기 전 부시장이 첫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본선행을 확정짓는다면 역시 서울시 행정 1부시장 출신인 나진구 구청장과의 승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우선 당내 경선이라는 1차 관문이 남았습니다.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이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출마를 저울질하던 같은 당의 김태수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류경기 후보와 성백진 의원 간 2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독 구청장 선거에서만큼은 보수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던 중랑구. 하지만 여당 강세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인 만큼 수성과 탈환을 둔 경쟁이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